우리 누나들 술 먹방 하기 전에 꼭 해줘야 될 게 있어. 진짜 깐다가 부탁이래. 깐다가 잘라면 채팅으로 짬만 쳐주면 돼. 간단하지? 깐다가 켜는충돌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꼭 지켜줘. 여기서 켜는충돌이란 방송을 켜놓고 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 시청자 언니 오빠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짠. 짠.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시부랄. 제가 후추를 이렇게 뿌려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따라놓고 원래 내장탕 국물 한번 야무지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로 치겠습니다. 아, 계란 후라이 시켰더니 이거 이렇게 왔어요. 다 익혀가지고 빨리 치우게. 자, 또 한잔 할게요. 아, 너무 감사해요. HD 디자인 진짜 무리하지 말고 자주 봐요. 오늘 고생하고. 자, 여러분들 짠. 연타. 아! 아우 짜! 아 존나 짜네. 와, 뭉친 거 봐, 씨부랄. 노른자에다가 아까 파고명 넣었을 때부터 족 같았어. 아, 아우 짜! 이 소주 안 먹을 수가 없네. 어이, 이 사람들 술 안주로 만든 건가? 그거 알죠? 막 굵은 소금 뭉쳐 있는 거. 바쁜가 봐 지금. 다들 오늘 쉬는 날이라 혼술 하나 봐요. 아우 짜! 어우 진짜 이게 짠 정도가 아니고 그 뭐라 뭐죠 그거? 미연 같은 소금 뭐라고 해? 맛소금 넣은 것 같아요, 맛소금. 아, 짠하겠습니다. 아, 졸라 짠해요. 뭉쳐있어. 어, 거기 한 곳에. 아, 샤벤샵 지렸네, 지려. 이게 이제 내장탕이거든요? 아, 진짜 심히 불안하다. 국물 한번 맛봐야 될 것 같아. 소주 따라놓고. 아, 간단히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스물이 돼서 얼굴 그대로라고. 아유,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요? 1호 2층부 기억해 줘서 고맙고 자주 놀러와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내장이 이게 근내장이 아니고요, 곱창이에요. 이게 샤벤샵의 단점이 각가지 이제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있긴 하네, 내장도. 곱창을 또 넣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물부터. 곱창전골이네. 그 내장탕 아닌데 육개장하고 곱이 이게 나오니까 이거 곱을 왜 넣은 거야? 맛이 없진 않아요. 그냥 아까 어떤 분이 이거 기성품 데워준 거라는데 딱 그 맛이에요. 고향의 맛. 결론은 여러분들 진짜 심야 시간에 내장탕 같은 거는 샤벤샵 이런 데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뼈해장국, 설렁탕, 내장탕, 떡국 뭐 이런 류들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배민의 교훈. 시키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동네에 편의점 가서 내장탕 그 5,000원짜리 그 팩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장에다가 그래도 내장이 들긴 했어요. 들긴 했는데 곱창 비율이 많아가지고 내장탕 느낌이 안 나는 거야. 육개장 레트로 전골 느낌 나네. 인정. 자, 또 짠하겠습니다. 자, 짠. 깐따 형은 안 늙는다고? 아, 정말 늙어서 그래. 이게 캠빨이고 여러분들이 참 좋게 봐주는 게. 그래도 옛날에 의리로 추억에 그 여러분들이 아는 뭐 1세대가 2세대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초창기 사람으로 날 봐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맛이 없진 않아요. 그냥 고향의 맛이에요. 아이고, 이게 웬 난리냐. 나 소리 안 깼나. 아이고, 아 진짜. 아, 이거 오늘 신상 티셔츠인데, 아, 족같네. 아, 맛도 없고, 퇴백이고, 진짜 왜 꼭 흰 부분에 퇴백했을까.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들. 한 번만 퐁퐁 좀 묻힐게요. 참 저렇게 진짜 세상 물정 모를까. 자, 짠할게요, 시청자분들. 아, 아까 제가 내장탕 먹다가 제가 끊겼죠? 어. 아, 이게 내장이 별로 안 들어있으니까, 이런 보여주려고 하다가 퇴백인 거야. 이렇게. 유조용 친구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자, 내장탕이 아니고 곱창 전골이네. 여러분들이 아는 내장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찾다가 아까 다 튀겼네. 요거 그나마 어, 요런 거 약간 그 대걸레 자루에 있는 걸레같이 생긴 거.
자, 또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장이 요거라서 제가 아까 실수한 건데. 네, 또 짠할게요, 여러분들. 네, 짠. 짠. 근데 76사단이 어디야, 기용아? 군대 얘기 살짝만 1분만 할게요. 군대 20몇일 줄었었다. 그 뒤로 이제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나 때 병장 월급이 8만원인가 그랬어. 요즘에는 군대 전역하면은 그거잖아. 중고차 뽑잖아. 정말 진짜 핸드폰 반입 불가. 그리고 MP3 같은 것도 걷다 들리면 영창가. 정말로. 그거 듣다 걸리면 좆되는 거 USB 있어가지고. 통신보안으로 걸리는 거지. 최애 소주 안주? 최애 소주 안주? 이 질문이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잖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깐따님 새로 맛있어요? 하고 최애 소주 안주인데 삼소. 삼소집은 왜 좋냐면은 냉면도 있고 고깃집에 가면 볶음밥도 있고 냉면도 있고 조자리도 하고 삼겹살도 있고 목살도 있고 다 안주야. 된장찌개도 있고 다 안주야. 결론은 최고야. 삼겹살집.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뭐 셀바 있는 대패집도 좋아하고. 아, 그냥 사죽을 못 쓰죠. 거기는 뭐 방송보다 빨리 먹어요.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들을 최애 소주 안주도 궁금하네요. 따라 놓고 아까 어떤 분이 계속 김치제육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번외 경기거든요.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이게 9,000원짜리인데 배달 어플 치고는 제가 샵앤샵이라서 빨개가지고 맛깔나 보이긴 하네. 오늘 내가 봤을 땐 김치제육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근데 수육부터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말한 김에 그냥 먹을게요. 이렇게 김치하고 요 감성, 요 느낌. 여기다 여러분들 아이씨 소주 한 잔. 개인적으로 고깃집 가서 먹는 뚝배기 계란, 와, 진짜 저거 깜빡이네. 역시 기소 하이파이브. 이럴 때 또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잔 해야 돼. 계란찜, 폭탄 계란찜 요즘 잘 나가지. 그걸 내가 쏙 빼놨네. 맞네. 저는 무조건 닭발에 소주 너무 좋아합니다. 닭발 소주는 여성분들한테 원픽이죠. 자, 또 짠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짠. 자. 다들 진짜 근데, 오늘 많이 나가셨나봐요. 원룸에 차가 내 차밖에 없는 게 우퍼다 우퍼. 아, 안녕하세요. 형님은 기네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네스가 이게 원샷치기 좋고 숙취를 떠나서 부드러우니까 먹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최애의 술은 그 아사히라는 그 맥주예요. 아사히나 뭐 삿포로나 요런 거 좋아해요. 우리나라 국산 맥주는 무조건 카스밖에 안 먹고, 뭐 켈리 요즘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고깃집 가면 카스. 소맥을 좋아하진 않은데 무조건 카스. 기네스 커피 맛도 나고, 그리고 이게 특유의 그 쌉싸름함이 있는데 호불호 많이 갈려. 이거 맛있네 여러분들. 김치제육인데 이건 여러분들 아는 맛이에요. 뭐 제육대가 뭐 제육띠리리 뭐 이런 전문점. 켈리보다 나는 그냥 카스가 낫더라. 이건 개인 취향이야. 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요즘에 맥주 새로 나온 거 라인업이 많잖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카스밖에 안 먹어요. 아사히 그 캔뚜껑 따는 거, 그치 맛있지. 근데 한물 갔더라. 그 품절 대란이었잖아. 두바이 초콜릿하고. 여기도 뭐 넘쳐나더라. 여기 바로 모텔 옆에 번화가라서 애들 많이 사갈 텐데 재고가 안 나가고 있어. 아, 형님 호탕하게 웃는 게 좋아요? 네가 요즘 많이 싸서 그래? 네가 많이 싸서 호탕한 거야. 돈에는 오늘 존나 힘든 데 왔잖아. 우리 친구가 올까봐. 그래서 그래. 많이 싸줘. 너가 많이 싸서 그래. 아, 근데 고마운 게 이제 지금 시즌 자체가 큰손 물갈이 시즌이에요. 예, 다들 아시잖아요, 제 방송. 영기 형님 계시고 홍주 씨 말고 없잖아. 잘 왔어. 네가 있어서 그래. 노래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아유, 고맙죠. 저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오늘도 방송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 킬까 계속 고민했어요. 어제 솔직히 많이 터졌잖아요. 저 친구도 어제 많이 쏘고. 하루 쉬어가도 되는데. 아, 해야 돼요. 저런 친구들 때문에 원동력이야. 돈을 뭐 버는 걸 떠나서 고맙잖아.
이게 뭐라고. 제가 뭐 옛날처럼 그렇게 방송이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매니아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게 와준다는 거야. 제가 고마우니까. 자, 한잔할게. 아니, 맞아서 그래. 제가 있어서 그래. 자, 짠할게요. 예, 너무 고마워요, 결론은.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좀 자제해요. 어제 진짜 맛있었어. 근데 아직도 자제를 안 한 게 오늘 10만, 오자마자 10만원. 와, 대단해, 진짜. 자본주의 미소 지렸네! 하하하. 맥주들 까세요. 예, 맞아서 그래. 예, 부정을 할 수가 없네. 80년대생들은 카스가 국룰이야. 요즘 애들이나 켈리 먹지. 아, 그게 아니야. 또 뭐 요즘 애들이야. 무슨 프레임을 씌워. 그게 아니고, 요즘 뭐 소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맹해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막 고든 냄지가 와가지고 막 카스 먹고 화이트 먹고 와 이거 무슨 뭐 물탄 맛이라고 오줌 지린 맛이라고 막 비하했잖아. 그랬는데도 요즘엔 더 부드럽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음날이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맥주들이 도수를 떠나서 이렇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지. 80년대생이라고 해서 막 카스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확실히 먹어보면은 틀리고, 진짜 그 소맥은 무조건 카스야. 그 감성 못 따라가. 인정하시는 부분 있어요. 여기, 저 진짜 죄송한데, 소맥을 안 먹어서 죄송한데, 소맥은 무조건 카스야. 하이트에다 먹어도 맹하고, 켈리나 뭐 테라 이런 거에 뭐 태지나 연병 떤다 생각을 해. 무조건 소맥은 카스의 참이슬이야. 못 따라가, 진짜. 맛있어, 황금 비율. 근데 다음날 죽어나가는 거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인정할게. 80년대 죽어나 다음날 존나 힘들어. 우리는 내일까지 버팅겨야 되는데 다음날이 버팅겨지지 않으면 인생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예. 근데 뭐 술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들 취향 차이에요. 그 나이에 대한 연령대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켈리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켈리 별로야. 아버지는 맨날 바뀌죠. 뭔가 맹하던데 요즘 술들 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 떠나서 맹해. 이거 새로 마냥. 진로 소주 그거는 진짜 되게 달죠. 달면서 맹하죠. 엄청 달아. 진로는 끝맛 자체가 다니까 안주로 다른 맛 달짝지근해야 되는데 소주가 안주 맛을 감춰. 약간 저는 그런 의견인데 이것도 틀려요. 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건가 이래. 간단은 대전 토박이 유튜버라 하나 야구단을 저 이제 먹이시는 거죠? 참나. 사람들이 오늘 날 더우니까 날 먹이네.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상처받아요. 아, 옛날에 그래도 1000명 보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100명도 안 보는데 얼마나 제가 자존감 내려놓고 방송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좋아요. 저번 녹화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독이 아닌 저한테 득이 됐어요. 옛날에 그렇게 유튜브 빨리 안 하고 공중파 안 나가고 안 유명해지려고 일부러 대외활동 안 한 게 가늘고 길게 가니까 예, 띠리리 사람들 봐봐 유튜버들. 유명하면 헐뜯잖아.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나 이게 너무 좋아. 행복하고. 지금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막 아까 그런 악플 한 명이 달랐 그 계시나요? 저 차단했거든요 그분. 여러분들 못 보셨을 텐데 이 새끼는 옛날에 쩝쩝대지 않고 뭐 인지도 살려서 천딸이 볼 때 뭐 팬들이 그렇게 전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했거든. 그때 감성이고 그때는 개나서 다 쩝쩝대고 인방 감성이 먹방 감성이 그거였거든. 그러면서 막 뭐 나를 뭐 신세한탄하듯이 걱정하더라고. 죄송한데 덱보다 내가 많이 벌고 덱보다 많이 잘 나갔고 덱보다 안 벌어도 돼요. 예, 그걸 떠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재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저는 힐링이에요. 그리고 방송을 열심히 할 때는 저 대학교 다닐 때 20대 중반부터 했는데 쉬지 않고 방송했거든요. 하루에 두 탕을 뗐어요. 술방을 먹방도 하고. 그럼 저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방이라는 게 뭐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뭐 연예인들도 1, 2, 3집 내고서 싱글 내고 이제 슬슬 저물어가는 사람들도 이제 거의 안 활동 안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 단기간에 땡겼다가 단기간에 끊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자체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소중하고 뭐 더 큰 욕심은 없어요.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소소하게 재밌게 방송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늘 행복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고맙고. 절대 그런 걸로 제가 동요되지도 않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뭐 탑은 아니지만 뭐 안 찍어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지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뭐 대전에 뭐 영시축제라고 치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였는데 뭐 굳이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나이 처먹고. 예, 그건 좀 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오지랖을 떠나서 걱정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족하고 있어 시청자분들. 누구는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겠지. 근데 저는 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깔끔하게 이 그릇에서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 고맙습니다. 어떤 분인가 걱정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말이 길어 죄송해요. 짠하겠습니다. 예, 짠할게요. 아, 진짜 여러분들 유명이지만은 채팅도 못 읽을걸? 옛날에 아프리카 때 나 맨날 1000명 보고 녹화방송 때 4,500명 봤을 때 채팅 돌아가는 꼬라지를 몰라. 정신이 없으니까 후원만 쏘고. 그게 재밌는 거야? 재밌지 않아. 오히려 술방에선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어. 왜냐면은 여기는 19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때 갬성으로 여러분들 천다리를 본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과연 진솔된 술먹방일까 싶어. 소통 술먹방일까. 그래서 진짜 술먹방에서는 최적화된 방송이야. 그러니까 많이들 뭐 시청자가 없던 말던 재밌으면 오시고 재미없으면은 뭐 다른 방송 찾아가세요. 정말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저 떨어졌다는 게 행복해.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공인은 아니지만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흠집 안 내려고 추억에. 영기형님 어서오세요. 아까 디자인 친구가 영기형 계속 찾았는데. 아우 영기형 찾는 확실히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영기형을 계속 찾았어. 상우도 옛날에 그렇게 영기형 찾더니 그냥 왕의 굴림이구만. 라이온킹은 아무도 못 말리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거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겟되고. 결론은. 그러니까 유명해질 필요 없어. 시청자분들 결론은. 술먹방은 이 감성이 맞는 것 같아. 시청자분들. 왜냐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먹방을 한번 하잖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긴장도 되고 또 협찬사까지 끼니까 이제 협찬 안 받잖아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안 받는 거야. 푼 돈 뭐 벌어봤자 뭐해. 벌만큼 벌었으니까 인방에서는. 아 막 그런 것까지 막 저에 대한 중압감이 있어요. 인방이지만. 집에서 뭐 여러분들 방구석에서 하면서 연병 떤다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었지 옛날에는. 술 마시면서 저탱이 흔드는 것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깐타 스타일로 얘기하네. 자, 짠하겠습니다. 옛날에 진짜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도 아프리카 그 역캠하고 다 통틀어서 전체 랭킹 3위까지 찍어봤거든요. 먹방 1위까지 찍어보고 했거든요. 옛날에. 예. 옛날에 왕년에. 저도 해봤어요. 3위까지 찍어봤어요. 근데 뭐 다 부질없어요. 그때지 뭐.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오세요. 홍설하고 싶으면. 짠. 아, 어제 말한 대로 울지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어제 제가 뭐를 한지를 모르겠어요. 어제 진짜 취해가지고 오늘도 거의 죽다 살아나고. 이거는 여러분 수욕이에요. 어제 제가 실수한 거가 있으면 여러분들 사과드릴게요. 저도 어제 너무 취해가지고 아 기억이 없어. 근데 얘네는 새우젓도 안 주냐. 와 이거 뭐에다 찍어 먹으라고.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샵앤샵. 아 거의 다 비계야. 수육이 아니고 머릿고기가 아니야. 아니 뭐 찍어 먹을 게 없네요. 이거 냉장고에 뭐 쌈장이라도 갖고 와야 되나. 아 찍어 먹을 게 없어. 뭐 이런데 처음 봤네. 소금도 안 주고. 참나 웃겨 죽겠네 그냥. 씨부랄. 그냥 여러분들 또 걸리니까 그냥 김치랑 싸서 먹을게요. 중국산 김밥 천국 김치. 참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그 시절에 역캠들이 진짜 꼴보기 싫다고? 아 근데 거기도 시월에 얘들아. 나는 역캠하고 사귀어봤어. 옛날에 시상식에 나왔던 역캠, 사회봤던 역캠하고 사귀어보기로 했거든. 걔가 내 팬이었어. 정모에 나갔는데 걔가 온 거야. 역캠하기 전에. 지금도 잘 나가나 모르겠어. 메이저 애들 방송에 나오더니 떴더라. 별거 없어. 근데 걔도 되게 힘들어했어. 되게. 왜냐면 거기가 정말 역캠은 레드오션을 떠나서 완전 진짜 거기 시장 자체가 와 넘사야 넘사. 연예인들도 오잖아. 요즘 연예인들도 업종 전환해서 역캠 하잖아.
먹방도 힘들지만 거기 또 장난이 아니야, 살아남기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BJ 방구석에서 앉아서 돈 벌면서 말 존나 많다고. 개꿀이라고. 테이씨가 뭐 연예인들이나. 그건 맞아. 개꿀은 맞는데 여기에서 또 그런 경쟁도 좀 치열하긴 해.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걸 떠나서 다 할 수 있지만은 정착하기는 힘들어 여기가. 할 수는 시도는 하는데. 쇼츠 이런 거 여러분들 해봐요. 아무도 안 보잖아. 구독 없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비하하진 않는데 술방은 술방답고 먹방은 먹방다워지에서 제가 아프리카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제 방송 보시면 좋죠. 합리하는 게 아니고. 아 장난 아니에요. 그쪽이 진짜 심 레드오션이에요. 고인물들도 요즘에는 기력도 못하는 데가 역캠이에요. 역캠이 정말 힘들어.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냐. 스트레스 받고. 이게 월급제가 아니잖아. 빵빵 터지면 좋은 건데 또 누구랑 비교해. 역캠들은 여기다가 또 그거 걸어놓잖아. 풍선 터진 거. 그거 없어봐. 얼마나 진짜 가훈아시 상하겠냐. 어 비싼 척은 해야 되고 신비주의로 가야지. 사람들이 쏘는 건데 아무도 안 쏘고 채팅 안 하고 이러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잠깐 들어갔다 와보실래요? 그런 애들 수두룩해. 먹방에도 그런 애들이 많아. 내가 그거 질색해가지고 일로 넘어왔잖아. 무슨 먹방에서 역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상 받고 있어. 먹방상을. 시상식에 꼬레 아프리카도 시상식 하거든요. 역겨워서 여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되게 뭐 뭐든지 쉬운 건 없어요. 그렇게 뭐 비하를 하는 것보다 뭐 좋게는 못 보겠지만 인정은 해야 돼.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야. 역캠이. 자 짠할게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역캠은 도전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여성분들 다 역캠 할 수 있을걸? 해보세요. 터지나. 안 터지지. 안 터지고 사람들 안 보고 사람들 욕짓거리만 해대고 소통 안 되고 총체적 난국이지. 이빨 터는 게 되게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역캠들은 어그로꾼들이 되게 막 성드립을 많이 치고 막 패드립 치고 이러는 애들이 많아서 저도 되게 많긴 하지만은 되게 제가 센 방송이라 거기는 또 여자들이 되게 여리잖아. 그런 게 되게 많아. 제가 그 사귀면서 그 여자한테 들었던 뭐 썰들이야. 올랜가요? 패스인가요? 시절이요? 아니 근데 돌아가고 싶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추억 보정이 돼서 그렇지 뭐 다 똑같은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열심히 사시고 현재 행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해야지 뭐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 그래서 엔터 끼고 하는데 맞아. 엔터에서 존나 떼가잖아. 내 친구가 엔터 그쪽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스스로 어마무시하더라. 노예계약. 수염 자국 있네. 수염 자국 있죠. 저 맨날 면도하는데 전기 면도기 맨날 쓰는데도 그 제모를 하고 싶은데 제 친구가 제모하는 거 보니까 열몇 번을 해야 되는데 아 못 가. 뭐 맨날 술 먹는데 어떻게 피부과를 가고 막 그래요. 예전에 옷들 정리한 것도 있고 버린 것도 있고 이제 뭐 테미넴이나 이런 데 협찬을 안 받으니까 뭐 집안 어느 구석에 있겠죠. 아 근데 머릿고기가 진짜 맛을 떠나서 소스 안 주는 거 진짜 에러다. 여러분들 샵앤샵 시키지 마세요. 내장탕 헬 삑 김치제육 평타 반찬 쉣. 여러분들 진짜 새벽에 이런 거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특히 좀 내장탕 바라보고 시키는 건데 아 진짜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형장님들 좋은 방송. 예 아까 얘기했죠. 내장탕 설렁탕 떡국 뭐 요런 등등에서 시키지 마세요. 새벽에는. 자, 짠하겠습니다. 예, 짠. 여러분들, 어쨌든가, 뭐, 옛날 추억 보정을 해서 많이 오셔서, 제가 뭐, 옛날을 일부러 부정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뭐, 쉴드 치고 이런 게 아니고, 팩트로 얘기했는데,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좋은 스트리머도 있고, 나쁜 스트리머도 있고, 그리고 나락간 스트리머도 있고, BJ도 있을 텐데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니까. 뭐 잼나게 보시고 추억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있다면은 뭐 하나씩 지워나가면 될 것 같아. 구독 취소하고 저 취소하셔도 돼요. 제가 별로면 취소하세요. 여러분들 스타일은 다 제각기니까 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재밌어. 난 여러분들하고 술 먹는 게 너무 재밌어. 아까 어떤 분이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술 먹방 하기 전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인간관계 더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운 사람들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시간 아깝고 사건 사고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어요. 혹여나 조그만 거라도 사건 될까봐
밖에서도 요즘 술 잘 안 먹고 예, 쥐죽은 듯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 진짜 수육이 싸먹을 게 없네. 진짜 개욱. 아, 진짜 찍어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참 이런데 처음 봤네. 쌈장도 안 주냐?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내장탕을 안 먹고 있잖아요. 예, 아시겠죠? 오늘은 진짜 샵앤샵 까는 방송. 예, 샵앤샵 단절 방송. 네, 교훈 방송. 다시 보자 가게 정보. 다시 보자 샵앤샵. 예, 짠. 수육이요. 아, 그러니까 찍어 먹을 게 없어요. 찍어 먹을 게. 이게 슬슬 이제 늘러 붙을 걸요. 보쌈 같은 거나 수육은 바로 안 먹으면 늘러 붙어요. 이 와중에 영기형 갔나요? 영경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어디 오늘 주무시러 가셨네. 이렇게 주로 시켜 먹는 게 음식 저 집에서 안 먹는 게 저희 어머니가 되게 간을 약하게 먹어. 그래서 저희 본집은 갠풀이에요. 예,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집밥 먹기가 눈치 보여서 사 먹는데 이렇게 요리를 못해요 제가. 네. 예. 영기 형이 저번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 간단히 요리 못하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몇 끼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끼도 안 먹었어. 안 땡겨서. 근데 제가 지금 안 먹는 이유가 저는 하루에 한 끼는 해장하려고 먹거든요. 그 방송하면서 두 끼 반주. 제가 러닝머신이 고장났는데 이제 화요일날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님들.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동을 안 한 게 이거야. 그래서 얼굴이 부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머리도 안 감고 힘들어서 운동도 안 하고 진짜 날로 먹고 있어. 그래서 예, 뭐 그런 거 빼고는 하루에 한 끼는 먹는 것 같아요. 다 배달 음식. 자주 먹는 거는 죽, 해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는 뭐 그런 거, 탕 같은 거. 저번 주에는 내장탕 여기 말고 다른 데 시켜 먹었고 뭐 그런 거 많이 먹죠. 그쵸. 오늘은 첫 끼예요, 첫 끼. 아, 오늘은 이상하게 너무 힘들어서 어제 막걸리 먹었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와, 아직도 저렇게 인방 플러스 유튜브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캠빨. 네, 캠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유, 인생 내 것에 다 포샤시하게 나오잖아, 그거예요. 네. 절대 믿지 마세요.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너가 싸서 그래, 친구야. 너가 싸서. 너가 싸서 그렇잖아. 너가 많이 사서 고마워서 먹었어. 고마워. 어제 필름이 끊겼어. 자, 여러분들, 좀 일어나시고 따르세요. 아니, 뭐야, 이거 또 왜 나와? 마음 같아서 이렇게 따라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 오늘 막바지 연휴를 즐기시고 계시는 분들, 마무리는 간단한 함께 하셔야죠. 이거 끝나고 넷플릭스를 보시던 OTT를 보시던 하셔도 되니까 예, 같이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짠 할게요. 짠. 아, 술이 앵꼬라서 별로 없으니까 바로 맥주로 달리겠습니다. 오우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하네. 그래 술이 이거지. 시원해야 이렇게 맛있는 거야. 맥주든 소주든. 기네스 한잔 먹을게요. 오늘은 무슨 스타워즈 소리가 나네. 스타워즈 알아? 요즘 제가 그 이정재 씨 나오는 스타워즈 보고 있거든요. 재미 존노잼. 아무도 안 봐. 예, 의리로 보는 거. 스타워즈 광선검 그 갑자기 끄는 소리가 나네. 짠. 진짜 이래서 먹는 거지. 온샷치기의 베스트야. 유튜브 하시네요. 10년쯤 치킨 먹방 하는 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한신우 씨. 방금 전에 술 먹었는데 타이밍 살짝 안 좋네. 오, 좀 전에 왔습니다. 내가 한신우 씨하고 짠 했는데. 어서 와요. 여러분들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광복절은 옛날에는 이제 태극기 달았잖아요. 요즘 태극기 달아요? 제가 요즘 요즘이 아니고 오늘 사무실에서 계속 잠만 자빠져서 숙취 때문에 저는 본집을 못 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태극기를 달았을 건데 요즘 태극기 안 달죠? 그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때는 이제 제가 아저씨라 죄송한데 그 태극기 꽂는 데가 있었어. 베란다에. 요즘에는 그런 문화를 떠나서 그냥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애도하고 막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죠. 태극기 없죠, 아파트에. 우리 때는 태극기 달았잖아. 그거 막 갑자기 떨어지고 막 밑에, 빨랫감 밑에. 15층에서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태극기 아저씨 오고 맨날 아파트 단지. 그런 거 없죠? 태극기가 보기 힘들더라, 요즘에는. 대전에 영시축제 하는데 태극기가 하나도 없어. 태극기 안 걸어놓더라. 예산이 부족한가. 요새는 프로필이나 그냥 인스타 이런 데 하는 거야. 아, 온라인으로. 태극기 없어. 못 봤어. 아, 좀 아쉽다. 그런 거는 좀 아날로그 감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태극기 아저씨 와가지고 태극기 팔고 막 그때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아저씨들도 이제 밥벌이 못 하겠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예, 그런 거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건데 좀 아쉽네, 그런 거는. 집마다 태극기 달리고, 이제 주택 같은 데는 애매하니까 막 뭐 화단 같은 데다 꽂아놓는 사람들도 막 이랬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뭐 주택도 많이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뭐 아파트가 주가 되는 그런 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막 걸려면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다는가 보다. 옛날 추억이네. 저보고 엄마가 아침에 태극기 달라고 했는데, 꽂으라고. 광복절이니까. 태극기 어딨냐고 창고에서 꺼내라고 해가지고 찾아봐도 없는 거야. 엄마랑 아침에 싸우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 날, 막 이런 날. 광복절이나, 뭐, 현충 이런 날 끼면은, 그러면서 뭐, 학교에서 막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문화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예. 옛날의 추억이네. 하긴 없더라. 없어. 여기 주택가를 떠나서 아파트 가도 요즘 태극기 보기 힘들어, 그죠? 태극기는 진짜 올림픽 때 원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 뭐 양궁할 때 많이 봐가지고. 자, 짠하겠습니다. 갑자기 광복절이라서 그냥 멘트 친 거예요. 그 존 노잼인가봐, 여러분들 이런 거. 아, 광복절이라서 한번 멘트 쳐봤어. 나름 그래도 광복절 휴무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라도 안 하면 뭐 좀 애매해서요. 예. 예, 짠하겠습니다.